잡고요. 나가임마 나가시게 하세요. 나가임마 나가시게 하세요. 커피를 내려 먹겠습니다. 아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수업이 내화구조 나갈 차례가지고 수업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경기 면접은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소방이 발전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선진 경기 소방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경기 소방이 맞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소방서 몇 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센터 몇 개, 대략 소방 연수, 그 다음에 경기 소도가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또 화재도 많이 납니다. 창고 화재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고가 더 많은, 공장 창고 많아서 화재가 상당하게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 개법이 너무 어려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겠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100점을 맞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국사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소방학, 소방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배웠으면 아마 잘 했을 거예요. 선택이다 보니까 기출만 해야지 조용 점수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헬스장은 요즘에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시간 정도는 운동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기지개 붙입니다. 기지개. 기진 분편교. 소음세를 위한 소방 이행시부터. 야, 갑자기 뜬금없이 강준 소방이에요. 소. 자, 불러줘야 가죠. 불러줘야지. 소. 소소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방. 방에서 김동준과 함께 아침 인미대를 들으시면 됩니다. 별론데? 별론데? 미친 이게 술 아니에요. 탄산수입니다. 대선 같죠? 이게 여러 개면 대선 같네. 그죠? 탄산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은 누가 강수 좀 마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야, 이름 좋다. 개똥벌레. 야, 나는 개똥벌레. 이거다. 그죠?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 노래 자체가 사실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리듬감은 안난테여서 상당히 좋지만 나중에 슬퍼요. 엄청 슬픕니다. 지금은 이제 시험 방송 중에 있고요. 정규 커리큘럼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